라고. 자, 우리 오늘 하는 소설은 무슨 강의라고 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갈래? 우리가 소상할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상화, 구체화 꼭 집어넣으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소설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소설을 감상한다, 소설을 분석한다, 소설을 해석한다, 소설을 독해한다, 이건 무슨 뜻이겠니? 주제를 찾는 과정이잖아? 우리가 주제를 찾으려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자, 작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주제로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한다고요.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 형상하기 위한 줄거리를 구성하고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작가가 써나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줄거리를 보면서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독해의 과정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야기라는 것이라는 게 소설의 그 핵심이라면 결국 우리는 줄거리를 파악해가면서 소설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해드렸고 이미 좀 설명 들은 지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약간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야기의 핵심 요소. 옛날 아랜드 왕국 옷도 해야 되니? 사랑스런 안나공주와 엘사 공주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인물.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배경이 나왔어. 옛날 아랜드 왕국에. 그지? 사랑스런 엘사와 안나공주가 있었어요. 엘사 공주에게는 눈을 만드는 마법의 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나랑 둘이 놀다가 실수로 그만 안나를 공격하고 말았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줄거리예요, 줄거리. 줄거리의 핵심 요소들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소설에서 찾아낼 것은 무엇이다? 뭐다? 출제도 뭐가 될 거다? 이거다. 그럼 이것만 출제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건 출제 요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얘들아. 소설을 감상하는 건 솔직히 법이 어딨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읽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원래 문학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되잖아. 수험생이야, 수험생. 수험생이니까 출제 요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부터 본다? 제목을 보기로 했어요. 제목은 주제 혹은 주요 소재, 주요 인물의 응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목이 뭐죠? 나룻배 이야기.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겠니? 나룻배라는 어떤 중요한 소재가 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작가가 자기의 주제의식을 구체화한 거라며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자기 대신에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넣어놓는다고 했어. 정말요? 사기. 자, 시에서는, 자, 시에서는 시인이 생각한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트장에 돌아다니게 하는 애가 있지. 누구지? 시초 화자였어, 화자. 얘 돌아다니게 하잖아. 자, 소설에서는. 그렇지. 이야기해주는 사람 누구? 서술자. 얘들 나도 어제 보고 온 영상에 이 내용은 없었지. 뭐지? 일단 들어봐. 일단 들어봐. 거꾸로 떨떨하니까. 새로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잖아. 서술자가 들려주잖아.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소설을 지금 1학년도 배웠잖아? 배웠을 때 맨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와? 시점 나왔어. 시점 나왔죠? 배웠죠, 시점. 이 시점이 뭐라고요? 시점이 뭐라고? 얘들아, 이거 다 까먹었니? 아니지? 놀리지 마. 몰래카메라야? 야, 선생님 한번 올려보자.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생각나면 생각난다고 말해요. 선생님 뭐라 그랬지? 대답은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수업받아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랬어. 내가 왜 물어보는 거랬어? 그치. 우리는 뭐야, 지금? 온라인 강의가 아니잖아. 인강이 아니잖아. 이럴 거면 인강을 들어. 인강은 뭐가 달라, 지금? 우리 여기,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소통하려고. 그치? 내가 너희들하고 중강의 할 때도 얼굴 하나하나를 보려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잘안 보여줘갖고 문제였지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해야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얼 모르는지 알 수 있고, 너희들 스스로도 판단해. 내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구나. 이건 몰랐구나. 라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할게요. 시점은, 얘들 이런다?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1인. 그거는 시점의 종류야, 종류. 시점의 정의는 뭐야?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서술자의 위치라고 했어요, 위치. 서술자가 어디에 있나요?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서술 방법을 사용하나요? 이 뜻이야. 자, 작품 안에 있으면 몇 인칭? 1인칭. 잘한다. 1인칭. 얼씨구 좋구나. 자, 밖에 있으면 몇 인칭? 3인칭. 3인칭. 천재들이구나. 3층이래. 나 바보네. 3인칭. 그래서 1인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걔는 작품 안에서 얘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표현이 없으면 밖에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 방법이 관찰한 내용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내면까지 다 기술하나요? 이 차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대표가 뭐라고 말했어? 배터리 모자가 많은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대표적 케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극장이라고 얘기죠. 인간극장. 따라라란 그거 알지? 그 나레이션은 그 주인공이랑 같이 다녀? 옆에? 이렇게? 같이 안 다녀. 밖에 있지. 근데 걔 뭐라고 그래? 서연이 너 오늘도 기분이 안 좋거든. 아침부터 엄마와 한판 했기 때문이다. 이래. 그러면서 엄마 마음도 물론 모르는 건 아니다. 이래. 어떻게 알아? 다 알아. 그치? 그치? 매번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곤 했다. 들어와서. 하지만 서연이도 할 말은 있다. 이런 거. 근데 서연이 다 알아 지금 내면. 알겠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시점이라고 한다고.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요소입니다. 서술자를 어디다 배치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하게 하는가는 작가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니네가 자세히 배우고 싫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만 말을 하자면 일부러 했더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에 1인칭을 약간 어눌하고 어느 수를 거는 배울 거야. 아니면 어린아이.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뭐야? 어린아이. 약간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그 엄마랑 그 그지 아저씨 사이에 그거를 만약에 너희들의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해봐. 더럽다. 미쳤나 보다. 나의 별이야를 던질까 보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좋댄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오키가 뭐라 그래? 아니면 엄마 우리 딸이 졌지? 막 이래. 아저씨 주책 없이 막 거기 들어가면 막. 너희들 같은 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도 설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여기 뒤에 뭔지 너희들이 본문도 이제 되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주로 실려 있는 작품이고 동백서는 이제 안 실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김유정의 소설도 보면은 보통 이 나가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보통 어리숙하고 순박하고 막 이런 애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당하고 있고 막 그 독자로 하여금 막 동정심도 유발시키고 답답함도 만들고 막 몰입하게 만드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주인공이 선수야. 뭐지? 이때쯤 한번 좋다고 해줄까? 막 이런 거 생각해봐. 소설의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점은 중요한 출제 요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전 정말 너무 난감해요. 하지만 우리는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져야 되는 기본기를 다져. 여러분이 중3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고2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학 이렇게 두꺼운 하나께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문학 숙제를 매일매일 하나 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게 고등학교 1학년이 원래는 상하였거든요, 교과서가. 그래서 1학기 한 건 2학기 한 거였어. 근데 이 무슨 생각인지 교육부가 그거를 1년 나가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문학 작품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학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시험 문제 낼게 없거든. 나도 시험 문제 내봤지만 사실 문법하고 문학 말고는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애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부교재나 이런 거 갖고 온다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2학년 되잖아?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걸 1년 훨씬 약 작품 많은데 그걸 한 학기 끝내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뽑아서 시험을. 뽑아서 출제, 선생님들이. 뽑아서 준수하고. 제가 별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 여기서 여러분들하고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이에요, 진짜. 왜 그렇게 교과 과정을 배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의 양은 1년을 나가고도 넘치게 만들어놓고 고1 교과서는 사실 별로 의도는 뭐냐면 모두 활동하라는 거 같아. 하나하나 다 같이 해보라는 거. 완전 싫다. 화장실 간다고? 아니, 화장실 간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중3이라서 천만 다행이고 일찍 시작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뭘 들려준다고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생님이 첫 번쯤 말한 것 같지만 자, 뭐다? 문학은 예술이다. 작가가 자신의 주제의식을, 머리에 떠오른 주제의식을 이것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거다. 알겠니? 그럼 이야기 속에는 누가 등장한다? 인물이 등장하지, 그치? 그 안에서 등장해서 가만히 있니? 사건이 일어난댔어, 그치? 그 다음에 배경. 이게 소설 구성의 3요소야, 그래서. 소설의 이야기가 구성되는 3요소라. 이야기가 짜여지는 필요한 3개라고. 당연히 출제 요소고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걸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제일 쉽게 말하면 소설 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줄거리가 어떻게, 내용이 뭐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인물은 정보를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갈등의 구조. 그 다음에 인물 간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안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현대소설의 경우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소재. 소재는 묻고 있으면 찾으시면 되고 묻고 있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물었을 경우에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의 표현상 특징이 있다면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니고 고전소설에서는 한자성어가 나온다. 잘 안 나오고 요새 조금 이거 약간 약해졌어. 한자성어가 이전에는 무조건 나왔었거든요. 살짝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건 주로 고전소설, 현대소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막 한숨을...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기억부터 희읍까지 외우면 돼요. 한자성어 뭐 공부하겠다. 사자성어. 그런 애들이 간담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억밖에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한자성어를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 아는 건 몇 개만 있어도 풀 수 있어. 알았지? 근데 한자성어는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너희들하고 내가 약속을 한 게 있어. 처음에 이 출제 요소를 제발 어떻게 하고 그랬어? 문제를 풀기 전에. 위에다 쓰기로 했지. 내가 숙제하면서 그거 쓰는 애들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익숙해서 그런 건가? 지금 현재 대답을 못하고 있네.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찾아야 돼? 주제 어떻게 바로 찾아야 돼? 천천히인데? 주제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걸 다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보자마자 주제 신내렸는데 보이? 자, 선생님이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자, 이거 잘 봐. 지문이 있어. 자, 독서 지문이 있고 문학 지문이 있다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야. 독서 지문의 특징은 독서 지문을 출제자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문학 지문은 이미 윤동주 시인이 쓰고 돌아가신 그 시를 출제자가 의도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문 밖에 요 바깥에다가 출제자의 의도가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디? 보기나 선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보기는 먼저와 나중에 봐. 문학은 반드시 먼저 봅니다. 이게 힌트가 될지 뭐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본 다음에 이 안에서 힌트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본문으로 간다. 첫째, 진짜 중요해.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지 가운데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표현성 특징도 있죠. 자, 여기에는 뭐가 등장해? 국어에 정말 별로 없는, 국어는 사실 문법 말고는 개념이랄 게 거의 없잖아요. 다 독해지. 이 개념이 있어, 이렇게 표현사 특징에. 감정이입이냐, 뭐 직접제시냐, 간접제시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냐, 시상정리 방식이 무엇이냐, 뭐 이런 말들 있죠. 이거는 나올 때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챙겨가야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촘촘한 그문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걸 넘어가면 계속 구멍 있는 근무를 갖고 다니는 거야. 고기를 잡으러 이런데 막 다 구멍 나 있어. 여기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나 멍청해, 그지? 촘촘한 그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 또 개념을 모르는 걸 찾아서 연결했다? 그럼 아 오늘 내가 또 촘촘한 그물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의 유형이 바로 뭐냐면 빨간 자전거, 울음소리, 그 다음에 읍내, 뭐 밤 이런 거죠. 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재의 의미, 배경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 이거 배터리가 왜 없지? 안 돼. 이건 왜 연결을 했는데도 배터리가 없는 걸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안 돼. 중간에 꺼내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얘네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뭐야, 이거? 내놨어, 이거! 보기 보기 미쳤나봐 보기 별표 차이네. 자 거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시켰네. 보기를 참고하래.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렵니다. 전쟁 소설은 뭐래요? 대놓고 뭘 주겠니? 뭐래? 전쟁 소설이래. 푸시였지. 얘는 전쟁 소설인가 봐. 뭐래?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중요한 중요해? 아 미쳤어. 끝났네. 주제가 뭐야? 이 사람이 이 소설 왜 썼어? 이거야. 끝났어.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내려고 쓴 것 같아. 야 이걸 놓치니 그럼 안 되지. 전쟁의 비극성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줄 겁니다.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태로 야 얘들아 나왔다. 뭐로 구체화할 거래? 선생님 설명한 말이 다 있잖아. 전쟁을 체험한 인물이 있겠니 여기니? 찾아야 돼. 이건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건 누가 주는 거야? 출제자가 주는 거야. 그치? 자기의 의도를 반영해서. 미친 듯이 찾아야 돼. 뭐? 정신적 상처로 붙여야 돼. 특히 중요하지. 뭐 나왔니? 신체적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한 그런 사람이 있겠니 없겠니? 찾아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자본이 인물의 심리태도 중요하댔잖아. 왜? 모든 문학은 뭐라 그랬니? 상황에 따른 반응의 주제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대전제예요. 자, 어떤 상황? 전쟁이 일어난, 전쟁의 비극성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인물의 반응이에요. 인물의 반응. 인물의 반응이 뭐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표현. 이런 인물이 있겠니? 없겠니? 있어. 찾았니? 예. 누군가 왔니? 두칠이. 어이구 우리 애들 똑똑하다. 똑똑해. 자 해보자. 얘들아 앞부분 줄거리 중간 줄거리는 진짜 미친. 줄거리 나왔다? 뭐 너무 중요합니다. 왜? 소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 실을 순 없고 출제자의 의도는 반영해야겠고 유일하게 출제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이거지. 이거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개사구 3번은 자 인물 표시 정보, 개사고 전쟁터, 아, 전쟁터 표시. 배경이지? 우리는 이미 어디서 확인했고, 거기에서 확인했고. 자, 아들 용팔과, 아, 정보네, 정보. 자, 용팔이, 두칠이, 천달 어디 갔니? 전쟁터로 나갔어. 벌써 비극이지? 니네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봐. 얼마 후 두칠은, 자, 그 중에 두칠이 뭐니? 인물 또 나왔지? 정보. 부상을 입어서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왔네. 헉! 가만 있으면 안 돼. 아까 보기에서 본 게 생각나야 돼. 상처. 상처를 입은 인물 두칠이. 첫사리가 보약해 내린 어느 아침 여자.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났다. 자, 얘들아, 다시. 얘는 지금 문학, 소설. 그지? 원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아까 말했던 전쟁의 참혹한 문학. 전쟁에 밀어넣어서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이 말 같은 거 아니야? 그걸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배경을 만들었지? 세트장 만들었잖아, 지금. 뭐 크게 만들었어. 스케일 커, 이번에. 스케일 커. 크게 만들었어. 읍으로부터 멀리 자전거가 와. 야, 목구려. 자전거 짜증 오고 있어.
구체적이잖아. 보여주고 있잖아, 니네한테. 삼바오는 나룻배를 몰아. 안 돼. 오. 나룻배를 몰아. 그냥 보고 있는 거. 충전기가 오래된 거 맞아. 여기가 된 거야. 이 충전기가 망가진 걸까? 예. 기다려봐. 나 있어. 아. 알아, 니. 아, 알아. 그래야지. 저거는 다 있어, 나.